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도 환경도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살리는 빛이 이 막일 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은혜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박수치면서 나는 참 행복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아녀도 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나는 참 행복해요 사랑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예수 따라가며 사랑해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을 것을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길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주 걷고 복된 길이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쩜 근심 사랑해 주네 날 비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안에 살아계신 주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생애 이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부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말씀증거하신 나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원의 선교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3일조 투어가 4월 25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즐거운 힐링과 또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타트만 2025 올해 주신 온단의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언약에 따라서 교회와 지역과 237 장막터를 넓힐 1만 송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생명 살려서 2025년 33주년이 되어지는 감사 예배시 1만 송도가 출석하는 축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이 4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 명만 세례 교인이어도 가능하오니 놓치지 않도록 주위에서 신경 써 주시고 유아 세례 받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사역자 조장 연합 훈련이 내일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종우 선교사님을 모시고 온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37 선교는 영원한 미션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예원 선교 축제를 이렇게 보셨죠? 예. 네.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부터 우리 교육자들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면서 또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우리 잔윤 목사님도 눈물 이렇게 흘리셨고 이게 많은 저도 눈물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선교하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가슴이 막 벅차고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원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어디 23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선교 속에서 우리를 확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모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생명걸 그런 전도 현지인 전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삼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교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불러주셨고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에 또 축복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온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이렇게 가슴에 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땅끝이고요. 그죠? 넓게는 그 한 사람이 237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이고 섬겨야 될 현장이고 찾아내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교구 축제가 있었잖아요. 새 생명 장결자 축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한 달 동안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캠프 할 때 딱 잊혀지지 않는 분이 딱 떠올라요. 딱 두 분이 떠오르는데 저랑 우리 전우사님이랑 이제 또 우리 권사님과 3인 1조가 돼서 현장에 나갔어요. 사전 투표하는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딱 나갔는데 주차를 파킹을 딱 하고 이제 사전투표 쪽에 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현장 보고 캠프하자 이러다 가는데 파킹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기요 동상무소에 갔더니 투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붙여진 영혼이구나. 우리가 거기 갑니다. 우리를 따라오시지요.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천주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가를 동안에 계속 복음을 선포하자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천주교 다니고요. 선행을 해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고 좋은데 갑니다. 이게 자기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됐고요. 이러시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거든요. 친정 아빠가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소천하셔 꿈에 보였는데 아버지가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시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꿈에 딱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딱 좋은 옷을 입고 다 웃으시면서 밝은 길로 갔다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더 확신을 가졌대. 그 꿈을 꾸면서 확신이 뭐냐.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됐거든요.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거 열심히 믿고 착한 일 하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듣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강박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탁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패스.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착한 일만 해야 된다는 이 선행에 잡혀있는 저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길에 캠프를만 갔는데 이렇게 서 있는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시냐 우리 이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이단이 많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어머니도 막 믿고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 싫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그 조금 옆에 가는 게 빌라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재밌으면 복음에 열정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막 다니다가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저분은. 이러는 거예요. 왜? 저분 교회 모시고 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할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둘째 치더라도 저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딱 갔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 92세시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는데 제사 지내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 열심히 지내도 잘 되는 거 봤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조금 젊은 사람, 우리 눈에는 조금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92세의 그 할아버지가 딱 그 빌라 앞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 계시면서 영접까지 또박또박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금의 이 시간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이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음 안에 올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잖아요. 딱 한 가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는 거. 지랑 같이 어디 가는 거?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사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또 저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되냐? 축복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길 현장 속에서 증인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태어났는데 티베트에서 태어나 봐요. 태어났는데 힌두교 섬기는 거 태어나 봐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제일 살기가 좋은 이 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유일하신 복음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짓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의 물결에 그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땅끝 로마 복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힘쓰고 예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셔서 그 선교의 전략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바꾸잖아요. 이 현장 안에서 오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절대 제자와 황금어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뭘 했냐? 절대 제자 황금어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6장 31절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그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요. 죄의 싹신 사망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사단의 자녀로서 종노릇하고 사조명 팔자에 매어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늘 우리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저조와 그러한 걱정에 그러한 삶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가는 우리의 인생. 이런 근본 문제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저주 재앙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천국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고 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재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곧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고 영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감의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았는데 2024년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주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권륙전도 우리 오상훈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전사님과 우리 권륙전도 팀을 통하여서 전국 방방 곳곳에 다 다니시면서 뭐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계세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또 가문에 그렇게 안 되었던 권력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응답,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전도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신청을 많이 해 주셔요. 아셨죠? 그래서 오상호 목사님과 권력팀들이 더 바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전도자가 가는 이 현장 가운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여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셨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승리할 때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새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강단에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밭에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거운 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경되지 않았던 그 길갑밭 사단이 와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나의 길갑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상태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주신 모든 직분의 현장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의 제자, 산업인 루디아, 이 산업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되어졌고, 바울에게 있어서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증직자로 산업인으로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활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황금 5장의 절대제자의 만남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열어가시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그죠? 갈수록 더욱더 마지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지만 지구 저편에서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정말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다가올 미래, 다가올 시대를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미 찍어놨습니다.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눈에 우리 렘넌트들이 양이 안 찰 거예요. 그죠? 내 눈에 양이 안 차. 그러다 보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좌절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셨죠? 저는 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이 아들이 들에서 찍힘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어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13년 후에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 그 야곱이 죽었다라는 그 아들의 거짓, 아들들의 거짓말 속에서 속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요셉이 꿈을 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더라. 저와 여러분도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 남긴 자, 남을 자, 남는 자인 이 렘넌트들을 가슴에 하나님 언약으로 담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믿음으로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미루면 거의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다닙니다. 현장 나가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소리는 몇 사람 없는데 현장 안 가시나 보는데 다 들으시죠. 예, 교회가 가면 뭔가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은 아직 못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의 제자인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절대의 제자 빌립보 현장에 이끌어가고 교회에 초석이 되고 세워질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참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 갈 때 친구들 앞에 람넌트들도 나 교회 다녀, 여기에 속지 말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너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황금 어장, 이 황금 어장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준비하시는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황금 어장의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 뒤에 수많은 가정과 가문과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그 지역이 되도록 내가 황금 어장의 영적인 루디아다. 아멘. 예, 그 축복의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옥 버려진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 버려진 현장. 루디아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황금 어장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은 감옥 안에 죄수들과 간수장의 만남입니다. 이 현장은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요. 버려진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이 성에 한 곳에 산업인이 있고 정말 거기에가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양지라면 빌립보 지역에 정말 죄인들이 있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그 현장에 정말 혐오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그 음지의 현장, 이 현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요. 이게 바울이 만나진 현장이요. 기도하다가 사람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이 어둠의 현장도 가게 되어져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점치는 귀신들이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치유하며 회복시켰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바로 고통당하잖아요. 고발당하고 옷 찢겨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기면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다음에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착고에 채워지는 이러한 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 몸은 피투성인가 됐겠죠. 많은 매를 맞았으니까. 어둡고 답답한 현장. 이런 현장.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복음 선포하다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누구 성도님들이 안 일어나면 어머머머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응답들을 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막 응답해 주셔서 막 기쁘고 감사한데 갑자기 막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이게 경제의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면 당장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네. 나 원망했다가 문제 일어나는 남편, 아내, 자식, 사람들 막 교회 막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 결론은 누구냐?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심겨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게 딱 있어가지고 내 틀에 내 함정, 내 올무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볼까? 볼까요? 안 볼까요? 나를 볼고? 나 자신을 볼고? 막 이게 막 다 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장을 통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 너 같은 죄인을 나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다 줬고, 그죠? 예수님이 오림밤을 치며 왼밤도 내밀고 겉옷을 주라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고, 다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 생명까지 다 줬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멘 해놓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포용 안 해. 수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수용하라고 하세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있는 이 현장 속에 죄수가 되어서, 그죠?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현장 속에, 이 현장 안에서 전도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 현장 안에서 피투성이 돼서 있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감옥이라는 이 현장, 닫혀져 있는 이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옥의 이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이 현장, 소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기도가 복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죄수들이 사형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내일 사형당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 무기수도 있고 장기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도 내가 사랑하는 현장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복음이 딱 선포되며,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저는 복음 메시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네. 내가 가고 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에게 문제도 주고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이거에 하나님께서 생명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죄수들 중에 그 들었던 사람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요?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옥에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매여 있고 쇠고랑이 차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현장이 정말 답답하고 그 현장 안에서 정말 감옥과 같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뭉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바울도 더 체험하게 되어지고 들었던 사람들 죄수들도 더 하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김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환경적으로 벗어나고픈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벗었나 고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들어놨던 거 막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노래를 잘 이렇게 가요를 잘 모르는데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벗었나 고파 이거 그대에게서 막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에서 벗었나 고파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 그 문제인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파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렇게 벗어나고 싶냐? 너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 너에게는 이 문제 벗어나고 싶지? 너 오직 그리스도 돼. 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한다는 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저 사람이 죄인 아니요. 저 사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저 사람은 지어서 들켰을 뿐이고 우리는 지었지만 안 들키고 그죠? 법적으로 막 들어갈 근데 그 현장 안에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시면서까지도 그 현장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 현장 살리라고 그 영혼들 살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옵니다. 근데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머리털도 세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 아니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단이 틈이 타요. 사단은 그냥 오직 예수가 되는데 막 틈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살짝의 틈 있죠. 살짝 내 생각에 막 이런 게 막 이런 것만 있어도 그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틈을 딱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만들어 가셔서 오직 예수가 항상 예수가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더 견고한 절대 망대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오직 사무직으로 축복을 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마다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사무직을 플러스에다가 뭘 붙잡고 나아갔냐 풍성함을 붙잡았어요. 어떤 풍성함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의 풍성함.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에 넘치도록 뭐가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은요. 사모직과 함께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들이 매맞고 갇힘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더 깊이 있게 넓게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정말 사형 선고가 될 만큼 이미 죽었다 할 정도로 살 소망이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1장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을 살리고 부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랐노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건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정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계속해서 구해도 바라신 이 절대 믿음, 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에는 뭘 또 가지고 있었냐, 바울은 사모직과 함께 이 상을 바라봤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받게 받으면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겉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그 전도자를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현장이다. 내 가정도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뽑은 237 나라, 그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현장이요. 나에게 주시는 직장, 나에게 주시는 학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렘넌트들아, 너에게 열어준 그 현장에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너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그 계획이 매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024년도에 내 장막터를 넓히는, 아낌없이 휘장을 넓게 펴서, 그죠? 우리를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걸 의심하고 나면 자꾸 사단이 야 아니야 이러면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해요. 그러면 사탄의 더러운 사탄의 예수님 떠나가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 숨겨준 축복,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가장 놓치지 말을 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복음의, 아니 우리 생애 이후 딱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딱 들으시는데 너무 가슴이, 그죠? 우리가 이 찬양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생애 이후 우리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 사명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 땅에다 살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천국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다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할리,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현장, 아버지 절대 제자로서 황금 어장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또 버려진 현장에 아버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일 강단의 말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하시는 2, 3주 선교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스타트만 2020 질병 치료의 소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절대 제가 저지하여 주시옵시고, 황금 어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버려진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직으로 군의 적사의 축복을 익히는 아버지 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숫자로 역생의 플랫폼으로 아버지 행하는 체험하는 자로 아버지 이삼주 성경장에서 역동적으로 익히는 절대 제가 저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세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거르게 하시고, 성교사님의 모든 현장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재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냐는 경건망대가 되어져서 2, 3주 공천전도를 살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스타트만이 주로에서 천명, 소명, 사명, 만명의 축복을 아버지를 모든 성들한테 누리가서 마음껏 아버지 전도와 성령의 임받을 때를 하시고, 질병과 폭망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모든 현장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감이 꺾여지고 놀라는 역사에 힘을 가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주인되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절대 언약 붙잡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역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